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6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들 보내실 건가요? 이번에도 끝나는 게 싫어요. 그쵸. 진짜. 연말에도 혼자 보내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오늘 모실 주인공이 근데 바로 그 겨울. 크리스마스를 유독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와. 인형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뻐라.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아나입니다. 네. 저는 에콰도르 사람입니다. 에콰도르. 야, 에콰도르 네. 인형이 딱 걸어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그 네, 인형의? 저는 아드리아 남편 이성민입니다. 아, 이분은 그냥 한국 그냥 머슴 같이. 진짜. 네. 네. 따뜻한 나라에서 왔는데 이런 옷 입으니까 막 바람이 흉흉 들어가고 막 춥진 않아요? 한국에서 입어요. 어려워요. 아주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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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죠. 바람이 들어가고 네. 막 이렇게.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한국의 겨울을 처음 맞는 거네요. 아, 눈 봤어요? 눈 그저께 봤어요? 네, 어제 눈 봤어요. 어때요? 눈 처음 거예요? 태어나서? 아, 제가 네. 행복했어요. 아~ 행복했어요. 이거 네. 댄스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에콰도르 하면 막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거기는? Depende del lugar. En la montaña es frío. En la playa es muy caliente y donde no es montaña, donde no es playa, el clima es como primavera. 아드리아나가 살았던 곳은 어느 계절이었어요? 늘 봄날이었겠지. 저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아니,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게. 에콰도르에 네. 이제 커피를 어째 우연찮게 좋은 기가 돼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에콰도르 가게 됐는데요. 아드리아나도 이제 한국 문화, 이제 케이팝, 이제 드라마 이런 게 좀 흠뻑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 한국 친구들을 찾고 있는 도중에 저를 만나서 두세 번 만난다는 제가 이제 먼저 고백을 해서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에콰도르에서 결혼하고 예.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에콰도르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거예요? 에콰도르 이제 횟수 6년 정도 살았는데 저희가 예. 그때 커피숍을 둘이 했었어요. 아드리아나는 이제 한국 케이팝 약간 한류 예, 한류 케이팝 한류가 인기가 있죠. 좋아요. 예, 남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좀 접목을 해서 이제 커피숍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빵 터뜨렸더라고요. 예. 한 몇 년 전도 손님이 왔어요? 많이 오면 막 2, 300명도 오고 많이 오면 완전 핫한 대박이다. 핫스팟. 그럼 한국에 왜 왔어요? 잘 되다가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에콰도르가 좀 크게 지진이 났었거든요. 예. 가게가 무너졌어요? 예, 좀 막 유리창도 깨지고 네. 그다음에 도둑들도 들어와가지고 네. 예, 다 훔쳐갔죠. 예, 그러니까 Entonces eso bajó mucho nuestra confianza y estábamos muy decepcionados y buscábamos otra forma de hacer, pero nuestro ánimo estaba muy abajo. 자, 에콰도르의 그 강진이 이 젊은 부부의 인생까지 막 흔들어 놓은 건데 한국 생활 이제 막 6개월이면 막 정말 따끈따끈한 신입생 아닙니까? 네,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해서 요. 너 그런 생각이냐고 봐라. 우리 아빠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고생. 차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아버님이 벌써 주방에 계세요. 지금 높임말 연습할 때가 아니네요. 응? 뭐 하셨어요? 미역국? 한 끼 더 먹어도 될걸? 했어요? 안 먹었네. 오늘 해놨지, 아까가지고 먹으라고. 어디 했어요? 언제? 언제 했어요? 어디가 아니고 언제? 언제? 응, 어제.
신접살림을 아버님 댁에 차린 부부. 남자만 살던 집에 홍일점인 며느리가 들어오고 무뚝뚝하던 집안 분위기도 확 달라졌답니다. 아빠 몇 살이에요? 아빠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나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아빠? 한국 살? 에콰도르에서 28살이에요. 한국에 29살이에요. 왜요? 왜요? 한국은 응애 만살. 에콰도르는 완이요. 내가 남의 한 살, 그지? 그래서 한국에 한 살 많아. 한 살. 왜 싫어요? 싫어요. 어디 가서 28살이에요? 한국 살. 한국 나이. 한국 날. 한국에 온 지 6개월 차. 부부는 한국 생활 적응이 한창인데요. 아드리아나, 어딜 가길래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남편도 출근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 오늘 짜라서 시키는 건 이거 어쩌고. 이제 신입이니까 이제. 저 추워요. 처음이에요, 브리미라는? 네. 버스 있어요. 동전. 와요. 와요, 가요, 와요. 이건 와요, 이건 와요. 이건 가요. 아. 올 때 버스비, 갈 때 버스비. 보통 4, 5만 원 가져가는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정말? 3만... 아니요. 아니요? 10달러. Como 10? Como 10달러? 아, 10달러 nada más, no mucho. 아, 아 근데 진짜 이벤트 있어.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있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 하루 24시간을 함께했던 부부. 이제는 아침마다 생이별이 따로 없습니다. 6년 전 에콰도르에서 만난 젊은 연인은 지난해 11월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에콰도르에서 커피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실내를 한국식으로 꾸미고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카페를 한류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의자, 책상, 우리 다 만들었어요. Recuerdo mucho a todas las personas que iban a nuestra cafetería, iban con mucha alegría, con mucha emoción. 네, 저는 계속 살고 싶었던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지난 4월 평화롭던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에콰도르를 덮쳤는데요. 피해 규모가 400km에 걸친 만큼 엄청난 대지진이었습니다. 부부의 카페도 지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는데요. 지진을 틈타 도둑들이 커피 머신이며 전자제품들을 전부 훔쳐가 결국 부부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Está bien, porque no pensé en las, ese momento no pensé en las diferencias culturales, solo pensé como, está bien, 괜찮아요. 또 아무것도 없이 빈손 오니까 또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드리아나랑 같이 오니까 걱정이 더 엄청 컸었죠, 근데. 이웃집 찰스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요. 아, 순두부 한 그릇 얼마예요? 우리 같이 명동에 갈까요? 한국어 기초반인 아드리아나. 2개월 동안 열심히 배운 걸 오늘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둘이 같이 부산에 가세요.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 같이 부산에 갈까요? 네, 좋아요. 갑시다. KTX로 갈까요? 네, 아니요. 지하철로 갑시다. 부산에 지하철로
지하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철. 지하철? 부산은 기차. 서울 지하철. 아,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네. 몰라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하철 만드세요, 이야기. 네. 차츰 한국 문화를 알아가다 보면 낯선 것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선생님, 이거 시험 괜찮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괜찮아요. 네. 이거 조금. 조금? 네. 아드리아나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있네요. 2교시는 태권도 수업입니다. 배운 지 한 달 만에 노란 띠도 따고 태권도를 향한 의지를 불사르는데요. 축구 강국에서 온 아드리아나. 발로 하는 건 자신 있답니다. 준비! 어째 폼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그렇지? En Ecuador es muy común jugar al fútbol. Entonces cuando jugamos el fútbol pateamos y estamos así. Entonces cuando llegó taekwondo yo pensé así como esto. Me confundía mucho. 오빠, 준비. 적 없던 계절의 변화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I never seen just in flowers in a tree. I never seen green. Everything is green in Ecuador. So like this was very surprise to me. Sometimes I take namu bee. So wow, is it real? Is it? It's very interesting. The first time I saw the it, and it changed very fast. This is new to me, so I feel 행복해요. 학생에서 주부로 돌아가는 시간. 집에 오자마자 밀린 집안일을 하는 새댁 아드리아나. 없어요. 고무장갑 하나 사요. We didn't. Sometimes I used to eat outside, so. It's not necessary to wash dishes. 4인 가족 먹을 거리라고 하기엔 아니 혼자 먹을 것도 없네요. 냉장고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다들 퇴근이 늦어 저녁 한 끼 모여서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김, 참치. 끝? 아니요. 이거 싸야 해야 돼요. 싸야 해야 돼요. 설거지를 끝내기 무섭게 이번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집에 제가 집에 혼자 있어요.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청소할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오기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드리아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집안일이랍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집안일보다 힘든 건 따로 있답니다. I think I am not ready to be like 혼자. 에콰도르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동생 가족과 조카까지 4대가 모여 산 가족. 11명의 대식구가 함께해 혼자일 틈이 없었답니다. Cuando estoy en la casa sola es un poco triste porque en mi casa en Ecuador siempre estaba con mi familia. No, 혼자. 도련님, 아빠, ellos llegan en la noche, entonces todo el día yo no sé qué hacer, entonces a veces llego. 밤이 깊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보고팠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 이야기해서 잘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몰라요. 많은 사람 있어요. 이거 우리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 중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남편은 피곤한 기색 없이 매일 아드리아나의 공부를 봐줍니다. 내일 시험 뭐 보는데? 다. 다? 자, 숫자 알아요, 숫자? 숫자, 네. 1, 2, 3, 4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1, 2, 3, 4, 5, 6, 네. 어머,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쓰네요. 그런데 일곱이 아니라 일겁? 여덟은 또 어디 갔어요? 우선 나한테 트렌타면 얼마예요? 아니, 이렇게 큰 숫자를 문제로 내면 어떡해요? 네, 얼마예요? 이거는 만 삼천 백 원. 뭐가 13,100원이야? 아, 만 10. 아니요. 들었다면. 해도 끝이 안 나는 공부. 긴 밤이 짧기만 합니다. 학당 친구들 모두 긴장한 모습들인데요. 시험 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하기 대회 시간입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술을 먹지 않으세요. 친구 발표는 뒷전. 이제 곧 아드리아나 차례거든요. 빽빽하게도 많이 썼네요. 그런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아드리아나. 주변 눈치까지 살피고. 그게 뭐예요? 처음 먹어볼 텐데 먹을만해요? 쓰죠. 약은 쓰고 결과는 달아야 할 텐데. 어때요? 자, 패트리샤 나와주세요. 이 보는 사람이 왜 더 떨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 사람이에요. 한국에 오기 위해 세 번이 비행기 타고 일이 이용했어요. 한국에 눈이 내리면 저는 눈으로 눈을 보건 눈은 보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기다려요. 가장 애쓴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나저나 약효가 있었어요? When we were speaking, so I was shaking and I feel a little comfortable now. It finished. 끝났어요. So I want to cook for my 아버님, for 아빠. 막상 시장까지 오길 왔는데 요리에 들어갈 재료 이름을 모른대요. I don't know who do you say in Korean, but I will buy like oi? Oi? 된장찌개에 설마 오이를? I think they 오이인 듯 오이 아닌 오이 같은 너를 찾아 온 시장 채소 가게를 다 돌아볼 참인가요? 주꾸 얼마예요? 저거 3천 원. 3천? 그토록 찾던 게 고추? 그러고 보니 오이랑 좀 닮긴 닮았네요. 이거 뭐예요? 우박. 이거 있어요. 천 원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이 친구의 정체는 바로 호박. 이거 된장찌개 만들어요. 네. 부쳐도 되고 된장찌개 해도 돼요. 네. 와,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써왔나? 네. 아, 에콰도르. 에콰도르 사람. 에콰도르? 네. 남아메리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은 된장찌개 재료들 후딱 사볼까요? 두부. 제대로 두부 가게 찾았는데. 아니요. 아니, 왜 그냥 가요? 아니요, 두부. 두부 살 두부? 치즈 아니요? 치즈?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In Ecuador is the same. 네. 어쨌든 네. 우여곡절 끝에 혼자서 장보기 성공. 회사들 언니들이 이쁘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 think 아버님 should be like. 에콰도르에선 남편을 위해 곧잘 된장찌개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이번엔 아버님을 위한 요리. 에콰도르 새 대표 된장찌개 한번 볼까요? 어, 그거 고추예요. 고추 안 매워요? 아니요. 저기. This is very fresh. 두부, so it's difficult to cook. 자, 멸치와 다시마가 쏙 빠진 맹물에 채소들을 넣고요. 된장은 한 숟가락이 채 되지 않게 아주 적은 양을 끓는 물에 풀어주세요. 어, 아직 해가 중천인데 이 시간에 누구죠? 아버님이 예고 없이 이른 퇴근을 하셨어요. 새댁 마음이 바빠집니다. 에콰도르 새 대표 된장찌개가 어느새 보글보글. 아빠, 식사했었어요? 아, 밥 먹었어요?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만들었어? 네. 맛있게 만들었어? 몰라요. 우리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먹어. 네. 아빠는 식사했어? 네. 시집 와서 처음 도전한 된장찌개. 과연 아버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감자 좀 넣고 했어야지. 응? 좀 싱거. 싱거. 제 소금. 제 소금이 뭐야? 영어로. 고추? 아니 소금 소금. 아 이거. 아드리아나의 된장찌개가 아버님 입엔 영 맹탕인가 봐요. 아니요. 됐어. Me siento como mi mami, porque la salsa era muy cara. Es muy caro en Ecuador, entonces poníamos poquito y entonces era como, como mi estilo. 요리에 이어 이번엔 청소. 마침 성인 씨도 일찍 왔네요. 쓸고 닦고 부부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요. 뭘 하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켜보던 아버님 눈엔 못마땅한가 봅니다. 숨은 먼지까지 샅샅이 닦아내는 손끝이 어지간히 꼼꼼하세요. 소파도?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두 번 청소해야 돼. 매일 청소했어요. 이거 청소기만 미루면 안 돼. 걸레로 다 떼야 돼. 아, 맞다. 종갓집 며느리도 울고 갈 정도네요. 아, 네. 이거 먼지 봐. 밥 먹는 건데 맨날. 아, 네. 응? 그지? 네. 행주도 다 맨날 닦아야 돼, 행주. 네. 이거 행주 있지? 콜렌트. 이런 거 전혀 몰라. 살아온 시간이 다른 만큼 하나하나 맞춰가야 할 것도 많답니다. 그지? 네. 상상을 안 해봤었죠. 상상도 전혀 못했던 일인데 이제 저한테 현실로 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가 살아온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소목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청소기만 돌렸어요. 아침에
어머, 이게 누구예요? 예뻐요. 네, 사진 예뻐요. 누구? 응? 누구 좋아요? 사진. 아. 그럼 이력서를 수업대들럽게 본가 봐. 회사 주세요. 회사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아드리아나가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군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한국말 하지만 한국말 못해요. 괜찮아요?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열정과 경력이 있으니 또 못할 것도 없죠.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자격증, 한국... 자격증 많아요, 아들이. 왜? 때 묻혀 서리티피카도. 많아. 엄청 많아, 자격증. 에콰도르에서 대학을 두 군데 다닐 만큼 배움에 있어 열정적이었던 아드리아나.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이 될까 자격증들을 빼놓지 않고 가져왔네요. 자격증만 1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있을 때 맞죠? 경험 쌓는 거. Experience. 어, 되게 예뻐요. 이거 에스마일 어서 오세요. 에콰도르 다녀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 환영. 어려워요 이거. 아이고도. 이 정도면 서류 전형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많이 읽고 할 거예요. 많이 읽을 거예요? 네. 뭐 해주고 싶어요? 뭐 좋아요? 뭐? 아... 차. 어? 차. 차? 자동차. 제가 자동차 비싸요. 자전거 괜찮아요. 자전거요? 네, 자전거. 아, 자전거요? En Ecuador, con Seón, trabajamos juntos y ganamos nuestro dinero juntos. Aquí quiero trabajar para hacer un poco más independiente, para poder movilizarme yo por mí misma. 얼마 뒤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많은 곳들 중 한 군데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온 건데요. 남편에게 부탁해 부랴부랴 이력서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할 때 바디 랭귀지 많이 하세요.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여기요. 고마워요. 그래서 방안 이제 내일 좀 보고 만. 솔라 블라나시. 아, 블라 고마워요. 바바바 나시야. 그러면 스페인어 씨? 이제 no tengo mucho miedo. Solo espérense como haga habla donde está tú puedes. Dígale todo. ¿Ya? 좋습니다. 좋아요, 빨리 가요. 네. 이따 봐요. 어, 좋아. 아, 빨리 가요. 빨리.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 잘할 수 있겠죠? 첫 인상이 중요한 건 어디나 마찬가지. 면접을 위해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아, 이거 어려워요. 몰라요. 그런데 다리미 전원이 안 들어오는 비상사태.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뭘 입어야 할지 막막하죠. 여름.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고. 아, 추워요. 입을 옷은 안 보이고. 아, 이거 다. 예, 끝났어요. 왜? 이거, 야, 끝났어요. 한국에서 처음 보는 면접이라 떨리죠. 능력 좋고 경험 많으니까 자, 자신감 있게 파이팅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면접 장소는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커피 가게를 했던 경력도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거 언제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긴장도 커지죠. 우선
이력서를 봤을 때 조금 이쪽으로 할 수 있는지에 의문점이 조금 있었는데. 아, 이거. 이럴 때 잘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우리 아저씨 이야기 몰라요. 아, 실력으로 말을 해야겠네요. 라떼. 라떼? 카페 라떼 했어요. 한번 해봐요. 네. 긴장 풀고 차근차근. 매의 눈으로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커피 만드는 건 배웠지만 에콰도르에서는 우유로 그림을 그리는 라떼 아트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결국 하트 실종. 커피 라떼 아니에요. 카페 이거 라떼? 이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네. 많이 배우셔야겠네. 예뻐요. 누가 만든 건지 예뻐요. 표가 딱 납니다. 여기는 이뻐야 돼. 네, 아노, 네. 네, 뷰티풀. 여기 한국 사람 이거 네. 예, 다 네, 그, 예뻐 좋아요. 그, 아, 조금 어려워요. 이거 감사합니다. 첫 면접은 아쉽게 끝났지만 그래도 네, 배운 감사합니다. 것도 있답니다. I will try. I will make. I will continue sending my documents. If I think someday I will find a job. So, yeah, it was a great experience.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사장님 아마 아니요. 아마 아마도 아마 노 아마 아니요. 아마 브레이크 하트 있어요. 사장님 싫어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못해 그래서? 네, 잘 모르겠어요. 고생 많이 했어, 네. 면접 보느라고. 아, 재밌었어요. 한국말 공부할 거예요. 잘 못합니다. 그렇지. 네. 우리와 밤과 낮이 완전히 반대인 에콰도르. 부부는 매일 늦은 밤까지 기다려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비엔, 유스테? 아키 타민 에스타 프리오, 파파. 메너스 운 그라도스. 아, 시, 슛! Eso nos va consumiendo vuestro frío. Sí, Adri está bien abrigada. Ve, hace como una cobija. 도시로 돈 벌러간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드리아나. 서로를 딸과 아빠라 부르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몇 달 사이 악화된 할아버지의 건강. 한국 올 때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한 게 작별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네. No, tiene que esperarnos usted, papá. Usted si duerme, papá. Yo no tengo sueño, vieras. No quiero malestar a la cabeza, es lo que me acompaña. Unos pensamientos así que ya voy a morir, que ya no hay remedios. Así tantas. Pero no tienes que pensar eso, papá. Es que no es que porque pienso, sino que me viene nomás así a la imaginación. Me viene nomás. Espérenos, papá. Eso sí recordar. Bueno, mi hija, bueno, caramba. Sí, papá, sí me va a esperar. Ay, no pasa, no llore, mi hija, no llore. Ya, papá, yo voy a estar bien. Usted también tiene que estar bien, ¿sí, papá? Sí. 땀 많이 났어요. 진짜 뭐죠? 어쨌든요, 마음은 달려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먼 거리.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친구들이 그렇게 여기 살기는 그만큼 바라겠다고 했는데. Sí, pero es que si yo sé si me regreso a Ecuador, o sea, no sé, fue. Es muy lejos, entonces tengo miedo, como
Creo que sí, o sea, yo voy a querer, si voy a Ecuador, yo voy a querer estar con él hasta cuando se muera, quiero cuidarle, sí. Pero si me voy ahorita, todo lo que hice aquí, tanto tiempo que pasé, se va a perder y no quiero tampoco eso. Entonces, mi sentimiento es como, aquí aguja, entonces no puedo ir para ningún lugar, ¿entiendes?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건 남편입니다. Tú tienes que ayudar. Quiero ayudarte, pero... Es muy difícil para mí. Yo sé, No, yo llego, mi abuelito estará ahí, también conocer a nuestros hijos, todo. Quiero que todo esté bien. 그 바람처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들이 앞에 타, 앞에. 여기? 어, 저기. 어, 앞에. 앞에. 아드리아나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시아버지가 모처럼 시간을 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간 곳은 옷가게. 외국에서 잘 몰라. 한국 저거를, 패션 저거를.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아, 이거 예뻐요. 이거 예뻐요. 가는지 아는가? 네, 이거 좋아요. 예. 네. 안에다가 도톰한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시면 돼요. 입어봐. 추운 몸도 마음도 녹여주기 위한 아버님의 배려. 그 마음을 아드리아나도 모를 리 없습니다. 이거 정말 어때요? 아빠 어때요? 너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야지. 네? 아드리아나. 네. 이나가 만났던. 이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나 봐요. 따뜻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 추울까 봐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챙깁니다. 아드리아나. 네, 좋아요. 사장님, 이거 오른쪽도 한번 줘보세요. 살가운 모습이 꼭 딸과 아빠 같지 않나요?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시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길입니다. 아빠도 이제 외국인 입장이 좀 되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스킨십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노력하니까 저도 기쁘죠. 예. 우리 아빠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예요. 네. 네. 한국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빨리 빨리. 모처럼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구가 늘었으니 가족 사진도 새로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사진이 이상하다고 그러냐? 아빠 이 사진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거 이상 괜찮게 나왔죠? 이제 세 명이 아닌 네 명이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니셔야죠. 빨리 배워서 아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자. 우리 아빠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생활 6개월. 부부도 가족도 적응하기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서운하고 위태롭던 시간들, 따뜻하고 고마운 시간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된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의 강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가족. 한 명씩 한 명씩 가족이 더해져 더 단단한 울타리가 생기길 기대할게요.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차우스. 자, 오랜만에 네. 신입생. 신입생, 진짜. 따끈한 신입생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네. 모든 게 지금 다 낯설고, 아이고, 힘들고. 진짜. 어때요? 아드리아나, 많이 어렵죠, 한국 생활? Hacer las cosas como en mi país. Me siento como niña. No podía subir al bus, no sabía qué comprar en el supermercado. No entendía lo que las personas me dicen. 처음에 저도 한국에 6개월 온 지 6개월 됐을 때 정말 똑같은 느낌이어서 막
바보 된 느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네. 지금 이제 아, 네. 오자마자 그게 맞아요.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막 뭘 했는데 다 실수야. 실수 연발. Mi familia con papá, Torionim y Songin. Ellos le daban como pancham. A papá. Y yo le di una cuchara de arroz. 시아버님께 밥을 떠서 반찬도 아니고 반응이 어땠어요? 도련님 이성인 와 네.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잘 못하게 돼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면접도 봤다면서요? Estaba un poco difícil porque debí hablar coreano, entonces 네. alguna cosa entiendo, otra cosa no entiendo, entonces yo trataba, traté mucho, me esforcé mucho. 네. 어떻게 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몰라요. 몰라요? 짠! 이제 뭐 다 낯설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민들이 그러니까 많겠어요. 말만 틀면 네. 끝나는데. 그 아드리아나의 네.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짧지만 그 강한 한마디 향수병. 진짜? 3개월, 6개월, 1년째 때 제 일에 그게 많이 온대요. 향수병. 이 향수병이 나올 땐 말이죠. 남편이 바빠. 남편이 뭔가 좀 서운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일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많이 바쁘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혹시 에콰도르에 있었던 성인 씨랑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금 상인 씨랑 많이 다른 사람 같대요? Estaba muy romántico, muy amable. Paseábamos mucho. En Ecuador el estilo de vida es un poco más relax. Aquí es un poco más estresado, está muy ocupado. Cuando llega a casa, hablamos un poco y duerme. Al siguiente día se va. Casi no nos vemos mucho, entonces eso es muy triste. 바빠요. 에콰도르란 나라하고 이제 한국의 나라 자체가 완전 180도 좀 다르다 보니까 에콰도르는 좀 이렇게 천천히 즐기면서 하고 하는 건데 상인 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네, 저도 거기서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내왔는데 또 한국에 오니까 다시 빨리 그렇죠, 여기는. Aquí los coreanos están pensando voy a hacer esto para el día de mañana, para tener un buen trabajo. Para mis hijos, a veces 맞아. todavía no 네. tienen hijos y piensan, trabajan muy fuerte. 근데 지금 향수병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좀 예, 위독하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래 간암을 지금 앓고 계세요. 이제 말기 증상이신데 이게 저희가 오고 나서부터 이게 좀 더 심해지셨더라고요, 이제. Él es muy especial para mí porque él es mi papá. Yo crecí con ellos en una granja en el campo. Entonces, fueron mis padres hasta los 12 años. Aunque sea, nos vemos así cuando él está sonriendo, me gusta mucho. Yo sé que le duele mucho, pero 네. él está siempre sonriendo para mí. Oh, 아이고. 네. 아이고.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우리 아드리아나가 감정이 또 막 이렇게 북받치는데. 굉장히 그 똑소리 나고 밝은 아드리아나인데 화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지금 할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 많이 해 주고 싶어요? 네. Bueno, quiero decirle que le quiero mucho. Que espero que esté mejor. Y lo que siempre le digo que me espere, él sabe, le gusta cuando yo le digo que me espere. 근데 또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드리아나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우리 성인 씨와 사는 게 훨씬 더 바라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한국 와서 처음 맞는 겨울. 겨울이 추울 수도 있지만요. 또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아드리아나 한국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 우리 성인 씨가 따뜻한 네. 보온병처럼 안아줄 네. 거니까 네. 그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혼자 목폴라 입고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지금 우리 너무 추운 거 알죠? 지금 한번 안아주세요. 여기 지금 어깨도 다 들어가고 추운데. 그러니까요. 네. 아, 수고했다, 여보.
자, 이제 겨우 한 걸음 뛴 정말 한국 적응기 좋은 일들 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웃집 찰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 내가 길을 할 때 나를 불러줘. 아, 안 되다가 머리 아파. 엄마가 와야 왔네. 엄마가 이거 시켜서 하나? 아니야. 엄마,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있네. 여기 있으면 엄마 좋아. 그래? 몰딩 스타일. 하지만 옷도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